어머, 옥 선생이 정신이 나갔어요. 슬로우왕 모자로 이번 주는 이유왕이 나갑니다. 어?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 골프 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만들어 드리는 각종의 이유를 가져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왼쪽 무릎이 굽어져 있어야 하는 이유. 자, 이거는 이제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왼 무릎을 펴면서 임팩트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왼 무릎을 펴면서 임팩트를 했을 때 정말 공을 멀리 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교수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어떻게 와전이 되냐면 백스윙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임팩트 순간에 여기에서 임팩트 순간에 무릎을 딱 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러면 무릎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펴는 게 아니라 내가 회전이 되다 보니까 펴졌을 때가 가장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임팩트 순간에 뭐 선수들이 무릎을 펴고 있냐, 뭐 구부리고 있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데 실제로 보세요. 백스윙을 갔을 때 다운스윙이 내려오고 내려왔을 때 내려오고 힙은 지금 돌고 있어요, 안 돌고 있어요? 몸은 돌고 있죠. 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아직 다 돌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은 임팩트 순간에는 이렇게 약간 굽어져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채를 앞으로 나가게끔 몸이 더 돌겠죠. 그럼 더 이상 못 돌 때 무릎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중심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펴집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려왔을 때 임팩트 순간까지는 아직 다 돈 게 아니에요. 거의 뭐 30도에서 45도 정도 돌았을 거예요. 물론 선수 이렇게 돈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팩트 순간에 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세계 최고 선수들 뭐 펴 있잖아. 근데 그 선수들은 여기서 이 무릎을 편 게 아니라 힙이 다 돌아갔기 때문에 펴진 거지 의도적으로 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수들이 임팩트 순간에 힙이 얼마나 돌아가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일단 무릎이 펴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 무릎을 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회전을 해서 무릎이 딱 펴져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임팩트 순간에는 무릎이 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깡총 뛰어요. 그러니까 임팩트 순간에 탁 사진 보여주면서 봐 보세요. 타이거 우즈 로리 맥길로이 쫙 이러고 있잖아요 하니까 깡총 뛴단 말이에요. 본인 엉덩이는 정작 여기서 요거밖에 그 선수들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펴진 건데 본인 엉덩이 요거밖에 안 돌았으면서 이렇게 여기서 펴. 그럼 이 공간이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펼 때 아이고 난 이렇게 숙이면서 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보상 동작, 그러니까 상체를 무릎이 펴지는 만큼 숙여서 최초에 있던 그 높이를 유지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무릎을 펴면 어때요? 공간이 많아지죠?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 공을 쳐야 되니까 처음에 탑볼이 엄청 나겠죠. 여기에서 임팩트 순간에 무릎 펴야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탑볼을 치겠죠? 그러니까 이제 탑볼을 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보상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리 캐스팅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비거리 플렉스를 그런 형태로 스윙을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어떻게 보이느냐 무릎을 임팩트 순간에 펴는 분들은 다 여기서 소리가 나요. 여기서 소리가 나요. 우측에서. 그런데 무릎이 계속 회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은 앞쪽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무릎에 대한 생각을 잘 그 한번 만들어 볼 때 무릎은 내가 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분들은 안 펴질 수도 있어. 왜냐면 회전량이 부족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막 펴는 동작을 하면 무릎 상하죠. 그 다음에 발목도 상할 수 있고 여러분들 몸을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릎 펴는 거에 그 집중을 하지 말고 최초에 있던 그런 높이 유지, 그 다음에 돌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펴지면 내 무릎이 만약에 늦게 펴진다면 아무래도 내가 그 회전량이 좀 부족한 거고 빨리 펴진다면 회전량이 좋은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약에 여기에서 무릎이 늦게 펴지는 사람은 상체와 하체가 같이 가는 거고 만약에 무릎이 빨리 펴진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하체가 벌써 이렇게 돌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세를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건 뭐냐면 필드나 연습장에 갔을 때 무릎을 의도적으로 펴려다 보면 상하체 밸런스가 확 틀어집니다. 확 틀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늦게 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체와 하체의 이 스플릿된다 그래요. 벌어지는 각이 작은 거예요. 같이 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다 가야 펴지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난 정말 돌린다고 생각했는데 빡 펴준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무릎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분과 안 보는 분들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주제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무릎에 대한 그런 엉덩이 회전에 대한 정의 그걸 또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를 통해서 이제 판도라가 몇 개씩 등장을 할 텐데 거기에서 추가도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거만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임팩트 순간에 무릎이 굽어져 있는 게 좋은 이유. 물론 너무나 회전력이 좋은 사람들은 펴질 수도 있겠지.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 이것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이호왕이었습니다.